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너무 잠겨 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고요.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뭔가 몸살 기운이 온것 같아서 약 먹고 한 10시쯤에 맞나? 10시쯤에 자고 일어나서 중간에 일어나서 약을 한번더 먹고 진짜 오래 잔것 같아요. 오래 좀 자고 나니까 몸이 조금 그래도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봉사활동을 가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은 이제 밖에 어르신들이 안 계셔가지고 추울 때는 이제 제가 그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잘라드려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쉬는 날에 가고 저는 쉬는 날이 일주일에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이 오늘이고 준비를 하고 이제 어르신들 머리 잘라드리러 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10시가 다 됐네요. 주민센터로 가기 위해서 나와서 지금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내려서 또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와, 날씨 엄청난데?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이럴 거면 밖에서 자르지. 원래 겨울이고 날씨가 춥고 이러면은 어르신분들이 밖에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집으로 찾아가서 잘라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밖에서 잘라도 될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주민센터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 주민센터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이제 어머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공원에서 잘라드리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제 집을 찾아가서 잘라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고 잠깐 나온 건데 이제 들어가서 머리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제일 예쁘게 잘라드릴게요. 2월 10일 머리 여기. 어제 기다리셨구나.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 저희도 다 가져왔어. 맞아. 저희 할머니는 아흔이야, 아흔. 우리 할머니 아흔. 이거 아 이거 접어도 되고 언니 벗어도 되고 상관없어. 벗을까? 더울 것 같은데. 이거 못 써먹는디. 근데 어떻게 자를까 근데? 그냥 가르쳐. 알았습니다. 예쁘게 자를게. 목안 불편해 괜찮아요? 네. 근데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해줘서. 아니 괜찮아. 원래는 거기 공원에서 많이 잘라드렸는데. 근데 돈을 벌이는데 자연봉사로 돼 있는. 아 이거에도 돈벌수 있어. 그좀 기술을 가져. 맞아. 네, 불편하면 말해주세요. 어머니 좀 짧게 잘라줘요? 어떻게 잘라줄까? 그냥 고통으로 잘라. 알았어. 머리 안잔지 4개월 됐다 그랬지? 예, 넉달 넘었어. 오래됐네. 오리지널 이렇게 밑에까지 다 잃어버렸잖아. 들어와서 이리 앉아. 들어와, 이리 앉아. 아, 이리 앉아. 안녕하세요. 어차피 안 치워도 안 치워도 돼. 싹싹 깎아요. 알았어, 알았어. 싹싹 밀어. 알았어, 싹싹 깎고 있어. 아유, 깨끗해라. 간단하게 잘라줘. 간단히 예쁘게 잘라야지. 간단히 잘라면 어떡해. 예쁘게 잘라. 예쁘게 잘라도 어디 죽는다 했는데. 싹둑. 야물지게 생겼어. 야물지게 생겼다고? 야물지게. 야물지게 생겼다고? 아니, 내가 머리 잘라서 공주 만들어줄게. 공주처럼. 아이고, 안 그래도 돼. 공주처럼 예쁘게 잘라줄게. 갈길 어는데 공개로 머리를 자뚝자뚝 안 잘리고 걷게 잘리는만. 이렇게 좀 예쁘게 자르시네. 잘하고만. 잘하시네. 앞머리도 조금 더 자르고. 알았어, 앞머리도 잘라주고. 이렇게 잘 놔도 어디 안 댕긴 게 이렇게. 안녕. 엥. 끝. 아유, 참하다. 이거 빗자루 좀 뭐야? 금방 쓸. 아니 나 죽이야. 내가 할란 게 인자. 오신 날또안 쉬고 또 나오셨네요. 아침 일찍. 네. 왜 나왔어요? 너무 생각하고 나서 나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이거 하고 이제 또 머리 잘라드리러 또 가야 돼서 정리 다 하고 나갈 때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이제 우리 또 다음 갈 곳을 또 이렇게 지도를 보고 또 찾아가야 됩니다.
엄니가 또 이거 줘. 어, 왜 다 줘? 다 없어도 된다니까. 여기도 또 있어요. 그게 이것도. 에이씨. 감사해요. 엄니 잘 먹을게요. 그 남자들 좋아좀 마. 알았어, 어머니 잘 먹을게요. 진짜. 어머니 나 또 올게요, 알았죠?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올게. 얼른 가. 밥 많이 먹고. 응. 얼른 밥 갈게. 많이 먹을게. 응, 갈게요, 언니. 응, 얼른 가. 네. 안녕히 계세요. 손 한번 흔들어주기 안녕해줘요. 네. 어. 언니 갈게요. 안녕. 알았어. 끝이 났습니다. 역시 일단 또 다음 집으로 또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또 올라가서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를 보고 찾아오는 거라서 찾아왔는데 여기가 아니네요. 엄한 집을 두드리고 있으면 계속 문 열어달라고. 일단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쉽지 않네. 일단 빨리 다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한 20분을 걸었더니 힘드네요. 이제 다 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 계신데 머리 잘라 드리러 갔는데 어머니가 주무시나 봐요.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다른 분 어머니 잘라 드리러 갈 건데 어머니는 영상 찍는 거 싫어하셔가지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쉬는 날 이제 또 저 따라와니 승현이 고생하셨습니다. 얼굴 가리니까 좀 낫네요. 아무튼 우울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